자, 오늘 또 다른 여러분들께 정말 필요한 아이템이 있어서 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오르떼 선풍기입니다. 선풍기. 네, 미니 무선 선풍기입니다. 낚시할 때 정말 많이 필요해요. 사실 저희 뭐 좌대 위에서 낚시를 할 때도 요런 미니한 선풍기가 있으면 밤에 모기나 파리 같은 거, 날파리 같은 게 와도 이 선풍기 바람으로 다 쫓아낼 수 있고, 캠핑할 때도 또 이런 탁상에 올려놓거나 걸거나 이렇게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품을 제가 협찬을 받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면은 6000mAh 배터리, 그리고 좌우 120도 회전 가능하고, 그 다음에 BLDC 모터 사용, 고성능 저소음 모터, 그리고 벽걸이도 가능하고 클립도 가능하고, 이건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날개가 분리해서 세척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충전식 무선 미니 선풍기입니다. 자, 한번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자, 열면은 이렇게 안에, 자, 리모컨도 있어요. 리모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충전식 충전 라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 리모컨이 되게 아기자기하게 이쁘게 있네요. 자, 그리고 열면, 자, 이렇게 선풍기 본체가 있습니다. 본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증서와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는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자, 선풍기가, 자, 아기자기하게 생겼네요. 자, 요런 사이즈입니다. 자, 요렇게 아기자기하게 앙증맞게 생겼습니다. 크기가, 자, 제가 한 뼘이 20cm 조금 덜 되는데, 뭐, 이 정도 되네요. 한 4, 5cm 정도 되겠네요. 네, 이렇게 앙증맞은, 네, 요런 사이즈에요. 네. 자, 선풍기구요. 이렇게 제가 한 손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 손으로 들면, 자, 요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귀엽습니다. 자. 자,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자, 머리가 이렇게, 어우, 여기까지 이렇게 제껴집니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회전도 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자, 요 버튼을 길게 누르면, 자, 3초 길게 누르면 선풍기가 이제 돌아갑니다. 그죠? 돌아가고요. 여기에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지금 현재 배터리가 몇 프로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자, 여기서 제가 이걸 돌리면, 자, 10%, 이건 뭐냐면 바람 세기입니다. 바람 세기가 10%가 최저고요. 자, 이렇게 올릴수록 15, 20, 30, 30, 40. 자, 바람 세기를 10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세졌죠? 자, 다시 내려보겠습니다. 자, 내려보면은 바람이 점점 약해지고. 자, 이렇게 바람 세기 조절이 뭐 약중강이 아니라 이 퍼센테이지로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하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좀 좋은 장점이고요. 자, 이거 이제 조절하고 나면 다시 83%, 제 배터리가 83% 남았다, 이 얘기고요. 자, 이 버튼을 한번 딱 누르면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좋죠? 좌우로 버튼을 한번 눌렀을 때고요. 회전함과 동시에 제가 이렇게 뭐 각도 조절을 할 수 있고요. 머리를. 네. 그리고 버튼을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회전이 멈춥니다. 네. 자, 요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회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 위로 머리, 네,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모컨을 사용해서 뭐 멈추고 돌리고 올리고 내리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 외관을 좀 보면, 자, 요게 이제 걸입니다. 걸이 뭐 어디든 이렇게 걸어서 캠핑하실 때 어디 고리에 걸어놓고 쓰셔도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또 한번 돌려보면, 자, 아래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킹이 잘 되어 있어서 어디 나도 미끄러지지 않고 탁상용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자, 그리고 제가 좀 되게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여기가 이렇게 클립형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클립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당겨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45mm, 즉 4.5cm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그래서 이게 스프링이라서, 아주 강한 스프링이라서 뭐 이런 곳에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딱 끼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끼워서 쓰실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클립형으로. 대신 두께가 4.5mm가 45mm가 넘어가면은 이제 안 맞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 사이즈에 맞게. 자, 이렇게 요런 클립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캠핑할 때 이 테이블에 걸어도 되고, 예를 들어 뭐 어디 텐트나 아니면은 벽 같은데 봉에다 걸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심플하면서도 강력한 파워를 가진, 네, 아주 좋은 선풍기네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분리세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전원을 3초간 누르면 꺼집니다. 자, 껐죠? 자, 제가 이거를 분리해서 세척하는 분리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분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왼쪽으로 살짝 틀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갔죠? 자, 그럼 이게 빠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 분리, 그 다음에 얘를 펜을 잡아주고 오른쪽으로 싹 돌리면 풀립니다. 자, 분리, 그리고 빼서 분리. 이렇게 해서 요 펜과 이걸 세척할 수 있습니다. 망을 세척이 끝나면 다시 끼우고 아까 돌렸던 반대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조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얘가, 아까는 제가 왼쪽으로 돌려서 뺐으니까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딱, 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분리 세척이 한 번에 가능하다는 거, 요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집게형이고 어디서든 쓸 수 있고, 4시간 충전해서 뭐 14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조절을 잘 했을 때 그런 장점이 있고요. 굉장히 사용하기 너무 좋은, 캠핑이나 또 일반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로 미니하게 또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는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또 구매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귀엽고 앙증맞고 참 좋네요. 안녕.